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실은 오늘부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출근길의 약식 회견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선 대통령실에 출근하면서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하지 않는다, 계속 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오고 팔짱을 끼고 있다가 대통령이 나중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대통령 뒤통수에 대고 뭐가 악의적입니까? 뭐가 악의적입니까?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은 대통령에게 저격하고 공격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자, 이 대통령에 대한 도전은 물론 이거니와 대통령의 이 경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최근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도어스태핑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는 바로 지난 18일 날 MBC 기자가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그리고 소란이 일어난 상황을 말합니다. 대변인실은 도어스태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어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와 기자가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이상 재개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에 대해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던 청사 1층 로비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가림막 설치는 MBC 기자와 비서관이 설전을 벌인 이유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림막은 대통령의 경호상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자, 이것도, 이번에 MBC 기자가 그렇게 뒤에서 고성을 지르고, 마치 난동을 부리듯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 대통령이 그야말로 무방비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 또한 드러난 겁니다. 만약에 그 기자들 가운데, 이렇게 대통령을 해치겠다고 하면은, 영락 없이 그렇게 대통령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가림막 설치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MBC 사태가 촉발한 상황으로 보아서 대통령실에서 도어스태핑을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자,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알려주고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MBC 같은 이런 매체들이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소통을 했는데 소통의 장이 공격의 장으로 변해버렸답니다. 대통령은 이런저런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알리려고 했는데 자, 이 특정 매체들은 대통령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보다는 지역 말단적인 것을 골라가지고 계속 저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MBC에 이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지금 MBC에 대한 압박으로도 보입니다. 자, MBC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 또 해당 기자의 이 출입 정지를 하든 자, 그렇게 해서 MBC에 공을 넘긴 걸로 보이고 이게 변화가 없으면은 계속해서 도어스태핑은 하지 않겠다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MBC는 이게 뭐 국민이 묻는 질문이다. 국민의 눈과 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은 그런 기자에게 누구도 슬리퍼를 신고 와서 대통령에 공격하는 또 대통령에게 예의 없이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는 자, 이런 태도를 국민들은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이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가지고 왜곡 조작 보도했다.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왜곡 조작 그 자체도 큰 범죄 행위지만 이게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외교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이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큰 혼란을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이 방송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면 대통령도 국민에 직접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대표가 대통령인 겁니다. 자, 이 대통령에게 모욕적인 발언 또 대통령에게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것 또한 국민 대표인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론사는 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언론사는 관련된 이 규정도 굉장히 이 자유롭습니다. 자, 이 변호사나 의사는 국가 고시 시험을 쳐서 다기겠지만 언론사는 자격시험이 없는 겁니다. 기자는 그 해당 그 언론사에서 채용 시험을 뽑는 것이지 국가에서 따로 권한을 줘가지고 기자증이라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 기자증이라고 한 대신에 각 언론사에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입니다 하는 건 있지. 그래서 그만큼 그 기자증을 준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도 이 언론에 대한 간섭, 통제 이런 걸 비칠까봐 그러는데, 그만큼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최근에 이 MBC 사태를 보면은 기자가 아니라 뭔가 이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총을 해방하는 꾼 같아, 꾼. 또 이렇게 기자가 이 깡패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자, 이렇게 슬리퍼 신고 팔짱 끼고 대통령이 발언할 때 뒤에서 쭉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악의적입니까 하고 대통령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는 MBC 기자의 단독적인 결정이기보다는 MBC 사측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간이 큰 기자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대통령에 대놓고 저렇게 도발할 경우는 바로 그 언론사에게 제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MBC 사측과 이 뭔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MBC 기자가 그렇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대해서 외곽 조정했다, 그리고 비판을 받아왔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 논문 검증이라는 이유로 상황 재연을 해놨고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를 해왔는데 이게 보도라기보다로 공격이었다. 비판 공격.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MBC 기자의 1호기 탑승 거부와 관련해서 자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공격을 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공격함으로 해서 MBC가 대통령실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MBC의 정치적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MBC의 공격이라고 보지 이 기자의 일탈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거는 MBC 기자반의 문제가 아니라 MBC의 문제라고 귀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도어스태핑 중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언론 중상 정상화 작업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주 빠르게 추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에까지 모욕과 창피 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여기에 이 대통령실은 MBC에 대한 대책, 그리고 MBC뿐만 아니라 MBC 사태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KBS와 YTN과 연합뉴스, TBS 교통방송 등등에서 공적인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이 언론사들이 대부분 노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민주노총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대통령실에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보고 공격을 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언론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적대 세력이 대통령 세력에게 대통령실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래서 취재하게 해주고 그래서 공격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이걸 왜 하고 있나? 이거 더스태핑을 중단하는 것은 100번 잘한 일이라고 댓글들이 쭉 달리고 있습니다. 진작 그만둬야 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소통하려고 해놨는데 그 소통 공간을 대통령 공격하는 수단을 쓰고 있는데 왜 계속 그 공격하는 데 이용돼가지고 막고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태를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사들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